more about K-League. 네, 광주FC 4명의 공격수가 나가고 5명이 찾아왔습니다. 마이키, 장동찬, 정종훈, 헤이스 선수가 팀을 떠났고요. 신창무, 토마스, 이건희, 주영재, 그리고 이번 시즌 첫 번째 해트트릭의 주인공 아산이 선수도 이번 시즌 새로운 공격수입니다. 네, 뭐 아산이 선수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해트트릭으로 이미 K리그 팬들한테 눈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죠. 더 할 말이 없죠. 사실 뭐 헤이스라는 엄청난 외인이 나가긴 했지만 또 아산이 같이 그렇게 리그 초반부터 득점력을 보여주는 공격수를 데려왔다는 것도 어쨌든 프런트가 잘 성공을 한 거죠, 영입에. 그래서 볼 수 있죠. 그렇죠. 뭐 시즌 초반에 이렇게 돌풍을 이뤄내는 거, 그리고 시즌 초반에 성적이 이렇게 개인 폼이 좋은 거, 나중에 좀 안 좋아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처음부터 안 좋고 끝까지 안 좋은 선수도 많거든요. 네. 지금 초반에 이렇게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신창무 선수 같은 경우는 또 기억 못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리프레시 해드리자면, 네. K리그에서 일주일 동안 그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겔주를 맡은 적이 있어요. 어허. 네. 이 선수가 강원FC에서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누가 댓글로 알려주면 좋겠는데 아마 상대가 광주였나? 포항이었나?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골을 넣고 링가드 세레모니 했어요. 시계부 세레모니. 그래서 신가드라는 별명. 김에 착 달라붙는 그 별명을 일주일 동안 얻고 K리그 조회수에 엄청난 이바지를 했던 선수입니다. 네, 그런 비하인드가 있는 선수죠. 또 뭐 주영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02년생 굉장히 네. 어린 자원이거든요. 네, 네. 네, 어린 자원으로서 뭐 종종 모습을 보여주면서 특히 그 U21을 네, 중요하죠. 네. 그리고 요즘 또 공격수 쪽에서 U22 선수를 쓰고 또 전반 이른 시간에 교체를 하는 모습을 K리그에서 많이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역할을 잘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영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미드필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미드필더 김한길, 이강현, 오후성 선수가 광주를 찾아왔고요. 김종훈, 문상윤, 이찬동 선수가 팀을 떠났습니다. 김한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역을 한 뒤에 전남 드래곤즈에 합류를 했지만 또 다시 팀을 옮긴 상태고요. 이강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가 부족한 거 아니냐. 김종훈 선수가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지만 또 굉장히 또 그 포지션에 딱 맞는 젊은 기동성 있는 이제 그 미드필더를 데려온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얻고 있죠. 그 이후로 이제 오우성 선수는 되게 늦게 오피셜이 된 상태입니다. 정말 며칠 안 됐는데 대구FC에서 이제 계약 해지 이후에 광주FC로 합류했다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오피셜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뭐 세 명이 나가고 세 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네. 어떻게 뭐 동수교환처럼 네. 보이는 이제 이번 이적 시장을 네. 미드필더 진에서 보내게 된 광주인데요. 광주는 일단 뭐 시즌 초반에 뭐 이적생들의 활약도 있고 뭐 기존 자원의 활약도 있고 일단 팀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적생들이 네. 적응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팀이다. 네. 지금 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적 시장을 통해서 넘어왔는데. 팀이 분위기가 안 좋다. 그렇죠. 적응에도 되게 어려움을 겪는 수가 네.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 다음 수비수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수비수 이렇게 세 명의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네. 수비수에 새롭게 영입된 선수는요. 팀호 김경재, 김동국 선수고요. 김현은, 박중강, 이한샘, 조성권 선수가 팀을 떠났습니다. 네. 김경재, 김동국 선수는 이제 둘 다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왔고 그 여기 수비수 부분에서 되게 특이한 선수가 이제 외국인 수비수죠. 아무래도 티모 선수인데 이름도 특이해요. 네, 이 티모 네. 선수가 참 익숙한 이름이에요. 엄청난 커리어가 있습니다. 아우 네, 뭐 어떤 건가요? 엄청난. 네. 지금 현재 이 저희 K리그 채널에서 이제 해외 축구 얘기랑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새로 합류하신 그 테나 감독. 아 테나. 이제 그 엄청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요즘. 아 요즘 아주 잘 나가죠. 네, 이 티모 선수가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테나 감독 밑에서 수비력을 엄청 키운 선수입니다. 아, 테나 네. 아래 있던 선수인가요? 네, 테나 아래. 그래서 광주FC 그 기사를 오피셜 날 때도 테나의 네. 제자가 왔다. 아,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게 됐는데, 이 팀원 선수가 그 2014년, 그리고 15년, 2년 동안 테나 감독 밑에서 네덜란드에서 좋은 활약을 해서, 심지어 2016년에 네. 성인 국가대표팀 차출이었어요. A5. 아, 네덜란드. 네. 아, 네덜란드 생인가요? 네. 네덜란드 생. 네. 그래서, 그런 엄청난 커리어를 갖고 있고 사이에 뭐 이탈리아 명문 뭐 사수올로 사수올로 그 다음에 뭐 독일의 함부르크? 함부르크도 네. 이제 손흥민의 네네 네. 그래서 그런 팀들을 거쳐간 엄청난 커리어의 선수가 또 K리그에 합류를 했어요. 광주를 찾아왔네요. 네, 네. 테나 아래에 있다가 한국의 무리뉴 이정현 감독 아래에서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명장만 찾아다니는 그렇죠. 티모가 가는 곳에 명장이 있나니 네, 아,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런 모습 네, 그럼 광주FC의 이적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먼저 이제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지금 이적 시장을 봤을 때 이 외국인들이 엄청난 활약을 하고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산이 선수에 대한 프런트를 칭찬했지만 이 프런트가 외국인 용병을 고르는 게 어렵잖아요. K리그도 어렵죠. 요즘 이제 늘어났다 하지만 좋은 선수를 프런트가 외국인 이제 분야에서 특히 잘 찾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